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국세청이 나섰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도움을 주는 찾아가는 세법 해석. 그 든든한 이야기를 지금 따라가 봅니다. 전남 나주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에 국세청 직원들이 떴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보다 나은 세법 해석 서비스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찾아가는 세법 해석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법규과는 세법 해석 사전 답변 및 서면 질의를 통해 세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법령에 대한 납세자들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서류를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질의를 하게 된 배경이나 현장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세법 해석은 서류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찾아가서 듣고 소통하며 더욱 실질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처음 찾아가는 세법 해석이 진행된 데 이어 두 번째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찾아가는 세법 해석이 진행되는 만큼 보다 심도 깊은 세법 해석 서비스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국내외 송배전 사업 등을 담당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전력 공급이라는 사업의 특수성상 법인세를 비롯해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한 세법 해석의 어려움이 늘 존재해 왔는데요. 이렇게 서류만으로는 미처 알기 어려운 현장의 상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다 명확한 세법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은 이번 만남을 통해 확인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보다 더 현실에 적합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법 해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시행 초기라 납세자의 만족도에 대해 논의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회의실에서 관계자분들과 질의 내용에 대한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논의하며 관련 세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소통하고 있는 만큼 찾아가는 세법 해석에 대한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찾아가는 세법 해석 외에도 납세자가 기업 활동이나 실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 해석 질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법 해석 질의 제도에는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일반적인 세법 해석과 관련해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서면 질의 제도와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자신의 세무 관련 의문 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 사전에 질의하면 답변해주는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 질의 제도와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는 신청자를 비롯해 질의하는 대상과 신청 기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서면 질의 제도는 일반적인 세법 해석을 다루는 만큼 신청 기한에 제한이 없는 반면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는 실제로 발생한 특정 거래를 대상으로 그 거래의 의문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세법 해석을 다루는 만큼 법정 신고 기한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세법 해석 사전 답변의 경우에는 그 답변 내용에 구속력이 있는 만큼 납세자가 질의한 사실관계와 국세청이 답변한 내용에 따라 그대로 세무 처리를 했다면 나중에 국세청은 답변 내용과 다른 처분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납세자와 국세청 간의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어렵고 궁금했던 세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세법 해석 질의 제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찾아가는 세법 해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류만으로는 알기 어려웠던 질의 배경,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실질적인 답변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질의하신 납세자분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세법 해석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는 어쩌면 달라질 수도 있는 세법 해석. 국세청은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소통의 노력을 적극 이어갈 계획인데요. 찾아가는 세법 해석은 앞으로 분기마다 시행될 예정인데요. 세법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국세청의 이러한 맞춤형 지원 노력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문제에 직면한 납세자에게 앞으로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길 기대합니다.